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오늘 2장 4절 파트 2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그 로지컬 메소드와 카발리스틱 메소드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로지컬과 카발리스틱 메소드의 차이점이 12쌍이 다르다고 나왔었습니다. 12쌍이 missing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다 세진 않는데 대략 보면 위에가 카발리스틱 메소드고요, 밑에가 이제 로지컬 메소드라고 보시면요. 일단 반복되는 게 딱 정 가운데 1부터 9까지에서 다섯 번째 1, 2, 3, 4, 5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05050505 반복되죠. 전번 영상 보신 분들은 알레프 라멘 알레프 라멘 이렇게 반복되듯이 반복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지컬 메소드로 배열을 할 때는 반복구가 없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일단 첫 번째가. 그래서 일단 다섯 개는 차이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 앞에서는 06과도 같다고 볼 수도 있는데 순서가 바뀌어 있는 60, 그 다음에 40, 뭐 20 이런 것도 있고 또 81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는 없습니다. 81은 대신 18이 있죠. 이런 약간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총 14가지가 두 메소드 두 종류의 배열 사이에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계속 보시면 Just as one can begin each sequence from Aleph. 우리가 Aleph로부터 이러한 순열을 시작했었죠. So one can also begin it from Bet. 우리는 또한 Bet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Aleph 대신에 Bet로 시작하는 거죠, 이번엔. One would then have a similar way. 그러면 우리는 Aleph 때와 비슷한 또 표를 얻게 될 겁니다. With each line beginning with a Bet instead of Aleph. 차이점이라면 Aleph 대신에 Bet로 시작한다는 것 뿐이죠. Each letter of the Bet array would be one higher than the corresponding letter in the Aleph array. 또 하나의 차이점은 Aleph로 배열했을 때보다 하나값 정도가 더 높을 거라는 거죠. One can make similar arrays with all the letters of the alphabet. 즉, Aleph에서 Bet도 되면 나머지 베트 이하, 뭐 기멜부터 타브까지의 다른 히브리 알파벳으로 시작해도 마찬가지의 배열이 나타날 것입니다. Very important is the 11th line. 가장 중요한 것은 11번째 라인입니다. 뭐 알레브로 하든 베트로 하든 모든 것은 다 11번째 라인이 특이한데요. 왜냐하면 where the letter pairs repeat themselves. 11번째 라인에서는 항상 두 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알레프로 시작할 때는 알레프와 라메드가 계속 반복됐죠. 숫자로 하면 0과 5가 계속 반복됐죠. 이렇게 그 두 개의 숫자값 혹은 알파벳이 반복을 하는 것이 매우 특이합니다. 11번째 라인이. 왜냐면 11번째 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일 때 말입니다. 왜냐하면 22개의 히브리어가 있으니까요. And the Aleph array, 예를 들면 Aleph로 시작하는 배열에서는 The letter Aleph and Lamed repeat themselves in this line. 11번째 라인에서는 Aleph와 Lamed가 계속 번갈아 반복됩니다. And the Bet array, 한편 Bet로 시작하는 배열의 경우에는 The letters Bet and Mem will repeat themselves. Bet와 Mem이 번갈아가며 반복할 것입니다. 왜냐면 알레프일 때는 라메드였으니까 알레프 다음인 베트가 나올 때는 이제 라메드 다음인 맴이 반복하겠죠. 그래서 베트와 맴이 반복한다. As subsequent arrays are constructed, 이렇게 이하 이런 배열을 계속 진행해 보면 the repeating letters continue to conform to those in the album cipher. 전번에 제가 테무라라는 이제 카발라에서 사용하는 암호화하는 기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그때는 이제 아트밭이라는 기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트밭이라는 거는 이제 알레프와 베트 대신에 타브와 신을 쓴 거죠. 즉 알렙 베튼 김에 달렛을 쭉 쓰시고 그럼 22개의 히브리어까지 가겠죠. 그리고 끝에서 다시 거꾸로 역순으로 알레프부터 알렙 베튼 김을 해서 신과 타브까지 역순으로 쓰십시오. 그러면 이 두 개가 쌍이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씨를 쓰는데 알렙 베트라는 것을 쓰고 싶다. 근데 남들이 모르게 내가 비밀리에 알렙 베트를 일반 사람은 못 읽고 이것을 아트바시 방법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만 읽혀지도록 하고 싶을 때는 알레베트 대신에 알레베에 해당되는 타프를 쓰고 베트에 해당되는 신을 씀으로써 글자의 본뜻을 숨기는 이제 기법이 이제 테무라라는 기법입니다. 이 아트바시라고 부르는 이유는 알레프 대신에 타브, 베트 대신에 신, 혹은 타브 대신에 알레프, 신 대신 베트라는 의미에서 아트바시, 앞글자만 따서 아트바시라고 하는데요. 이 알밤의 경우에는 알레프 대신 라멧, 베트 대신 맴을 쓴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레프 대신 라멧, 베트 대신에 맴? 그러면 알밤은 여기서 반복하는 11번째 라인에서 반복되는 알렙 라멘 혹은 배트맨 배트맨 이거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라고 눈치채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피규어 26번을 보시면 알밤을 통한 테무라 해석법인데요. 여기 보시면 알렙 라멘 반복하는 11번째 구절에 나오는 이 구절이 만약 히브리어 배트로 카발리스틱 메소드 배열을 그린다면 11번째 줄은 배트맨 배트맨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기멜을 쓰게 되면 기멜로 시작하는 카발리스틱 메소드 테이블은 기멜 11번째 줄은 기멜 눈 기멜 눈 기멜 눈이 반복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뭘로 시작하냐에 따라서 반복을 하는데 차이점은 카프까지 오면 카프 타브 반복하다가 카프에서 이제 다음 요드로 가면 죄송합니다. 카프 다음 라메드로 가면 다시 알레프 라메드와 똑같이 라메드 알레 라메드 알레프로 반복이 된다는 거죠. 즉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뒤만 바뀌었지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한 개의 그 반복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알밤 과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데요. This holds true until one reaches the calf array. 여기서 설명하네요. 이러한 반복은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카프까지. 왜냐하면 카프가 오게 되면 타브가 나오기 때문에 카프 타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라메드 알레브로 알레프 라메드랑 같은 반복구가 되죠. Where the letters calf and tav repeat. 그래서 카프 어레이라는 것은 카프로 시작한 카발리스틱 어레이 메소드 방법을 취하면 11번째 줄은 카프 타브로 반복하다가 그 다음 만약 라메드로 시작하는 카발리스틱 메소드를 그려본다면 11번째 줄은 라메드 알레프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the letters alef and lamed repeat alef lamed이 반복되는 이 배열은 so that 따라서 This is the reverse of the Aleph array. Aleph로 시작하는 카발리스틱 메소드 때와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제 역순으로 된 거죠. 차이점은. The repeating letters in the subsequent arrays. 그래서 이하 반복되는 그러한 11번째 반복구들은 are the reverse of those in the first 11 arrays. 처음 나온 11번째 순서들의 역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알레프 라메드부터 카프 타브까지 11번이 오리지널로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 처음에 나온 11개의 역순일 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there are 11 arrays where the 11th line has the pairs in the album sequence repeating. 따라서
이제 본질적으로는 11개의 배열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번째 줄에서 알밤으로서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즉 알레프 라메부터 카프 타프까지 11개를 가면 그 다음 건 역순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11개라고 카운팅을 할 수 있고요. The next 11 arrays, 이 11번째 이후에 또 다른 11번째 next arrays는 그냥 그들의 역순 반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A number of somewhat similar arrays are used by the later Kabbalist. 이러한 식의 숫자를 이용한 배열들은 후기 카발라학자들에 의해서도 사용되어졌는데요. Instead of using the Kabbalist method, however,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한 카발리스틱 메소드를 사용하는 대신에 they merely skip a number of letters in the second column. 그들은 그냥 단순하게 두 번째 줄에서는 skip a number of letters 그냥 생략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예, 생략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And then 그리고는 proceed with the alphabet in its usual order. 그리고는 평상시에 그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써 나갔다고 합니다. It is not clear if these later Kabbalists did this so as to conceal the true method or if it actually represents a completely different procedure. 여기서 의문점이 되는 것은 이렇게 후기 카발라 학자들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것, 카발리스틱 메소드가 아닌 이런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아마 피규어 27번에 나오겠죠? 한번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런 다른 방법을 쓴 이유는 과연 카발라 학자들이 진짜 방법, 그러니까 카발리스틱 메소드를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방식을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단순히 전혀 다른 방법을 고안해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한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의도적으로 그걸 쓴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다른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냥 사용한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거죠. 피규어 27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 27번을 보시면 231개의 길들인데 이 후기 카발라학자들이 사용했던 231개의 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표의 경우에는 알레프로 시작하는 배열이고요. 이 알레프는 이제 10개 세프로 중에 케텔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알레프로 시작했죠. 그래서 다 알레프로 시작했죠. 카발리스트 메소드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알레프로 시작하는 건 다 알레프로 시작하고요. Note,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How the letters of the tetragrammaton spelled out are lined up with the lines.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하는 tetragrammaton, 신성 4문자의 글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썼는지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알레베튼 기메달레 헤바벤 사인 이렇게 쭉 갔죠. 예, 특징은 일단 처음부터 두 쌍씩 묶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아예 애초부터 두 줄로 묶으면서 그 다음 글자 사이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발리스틱 웨이 같은 경우에 카발리스틱 메소드는 알레 빼튼 김에 달래 여기 첫 줄은 다 똑같은데요. 이 두 번째 줄부터 본래 카발리스틱 메소드였다면 알레 매특 띄고 기멜, 알렙 기멜 다음에는 해가 나와야 되는데 알렙 배트 없애고 기멜 쓰고 달렛 빼고 해, 그래서 여기 해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여기랑 전혀 상관없이 알렙 띄고 기멜 쓰고 그 다음 거는 기멜 다음 거를 그냥 달렛 쓰고 달렛 쓰고 해를 쓰고 그 다음에 또 전혀 상관없이 해 vav sign het tet. 아, 또 다른 방법이네요. 잠시만요.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앞에만 꼈습니다. 보이시나요? 알레베트 띄고 기메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달렛 헤바베사이 헤튼테튼 요든카풀 라멘미는 해서 쭉 갔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쭉 가다가 요든카풀 라멘밈 눈사맥 아인 펜사리 커플레시네시네 탑. 그리고 타브에서 딱 끝나고는 배트로 넘어갔고요. 카발리스틱 메소드보다 좀 더 복잡하게 쓴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렛 배튼 김에 달래해서 배트와 김에 두 개를 뗐습니다. 여기까지 카발리스틱 메소드랑 같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다음부터는 해밥사인 히튼티튼 요든카푼 또 알파벳 순서로 그냥 쭉 갑니다. 쭉 가다가 쉬넨타프까지 딱 가면 여기서는 또 배트로 시작하고 배트 기멜 배트 다음 기멜로 그냥 바로 나오네요. 호호. 여기서는 또 알레베트 기멜 달레 알레베트 기멜 달레 또 세 개를 빼고 시작하고 해 나오고는 바브사인 쭉 나가서 또 여기서 끊겠죠. 쉬넨타브 아 쉬넨타브 여기가 아니군요. 또 그러면 여기서 끊고 하지만 여기서는 또 배트로 시작하지만 배트 김에 달래 쭉 알파벳 순으로 가고요. 또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다 끊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다 끊어 요 밑으로도 다 여기서는 끊어진다고 예상이 되고요. 요 앞은 카발리스틱 메소드랑 같은 것 같습니다. 알렙에서 안 뛰고 그냥 그 다음에 알렙에서 하나 뛰고 그냥 알렙에서 두 개 뛰고 그냥 해서 쭉쭉쭉쭉쭉 똑같고 하지만 차이점은 요 뒤에 오는 거에 따라서 다음 거는 알파벳 순으로 그냥 쭉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멜 다음 달렛 해 그 다음에 여기는 달렛 해 바브산 그리고 쭉쭉 보시면 여기도 펜짜리 커플 레쉬 신 탑까지 쭉 갔죠. 그 다음에 배트 기멜 달렛 해 바브산 해서 쭉쭉쭉쭉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차이점은 여기서부터 배트 기멜 달렛 여기서부터 배트 기멜 달렛 여기서 배트 기멜 달렛 배트 기멜 달렛 그래서 배트 기메달레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마지막에도 여기서 알랩에서 다 뛰고 다 20개 뛰고 이제 타브 쓰고 그 다음에 타브 끝났으니까 그 다음은 알랩은 아니고 배트 이런 식으로 231개의 게이트를 썼습니다. 후기 카발라 학자들 이런 방식을 썼네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라는 한번 하나님의 이름 옆에 써있죠. 여기 보시면 Note how the letters of the tetragrammaton spelled out. 어떻게 하나님의 신성 자문자가 알파벳이 발음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알파벳들이 are lined up with the lines. 여기서 유드 그리고는 이것을 어떻게 배열했냐면 발음되는 대로 유드 해바 히브리어 신성 자문자 이거 자체에 유드가 우리나라도 기역하면 기역이라고 쓰지만 이 소리는 기역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역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요드지만 이거 발음은 요오드라고 쓰겠죠. 그래서 요드라고 썼고요. 그 다음 뒤에 거는 헤인데 헤이도 이제 헤이라고 발음될 수 있으니까 헤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 바브는 베브니까 바브를 비브라고 썼습니다. 예. 약간 후기 카발라에서 이 요드 히 비브 히 이것은 이제 가장 먼저 케테르
여기 보시면 케테르에 속하는 알레프 배열에서 보이는 건데요. 이 케테르에 속하는 게 이제 발음이 이 소리, 히릭 소리로 내는 게 이제 케테르인데요. 하여튼 요드 히 비브 히. 그 다음에는 요드 헤를 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 끊고 요드 히 비브 헤. 이번에 요드 히 비브 헤가 또 나옵니다. 요드 헤를 기준으로 위로도 요드 히 비브 헤가 있고 밑으로도 요드 히 비브 헤가 있습니다. 이런 위와 아래의 어떤 균형을 이렇게 쌍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것도 아이러니하게 또 11번째 본래 카발리스틱 메소드에서는 알렙 라멘 알렙 라멘 반복되는 구절이 여기서는 그냥 그자 여기까지만 갖고 그 다음부터는 라멘 다음 밉눈 사메가인으로 쭉 그냥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후기 카발라 학자들이 사용했던 231개의 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31개의 문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로지컬 메소드가 있었고요. 카발리스틱 메소드가 있었고요. 그 다음 후기 카발락자들이 사용했던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지금 메소드가 등장하고 있고요. According to either procedure, 카발리스틱 방법이든 후기 카발락자들이 사용했던 방법이든 there are 11 arrays in which the pairs represented by alba are dominant. 11개의 배열이 있다고 합니다. 이 11개의 배열에서는 그 쌍들이 알바음식으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그게 지배적이라고 하네요. Then, 그리고 나서는 there are another 11 arrays. 그 다음으로 또 다른 11 array가 있는데요. 배열이 있는데요. Well, 거기서는 the reverse of these pairs are dominant. 앞에 나왔던 거에 역순이 나온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보시면 11번째가 여기죠. 가운데. 그래서 요드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보시면 글쎄요, 역순으로 쓰여진 거.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역순으로 쓰여진 것. 역순으로 쓰여진 것보다는 반복되는 게 엄청 많이 보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게 이 뒤에 나오는 거는 그냥 쭉 이어서 썼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바브자인이 이렇게 일렬로 다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레시 쉰이 쭉 나오고 여기 쉰 타브도 쭉 이어집니다. 똑같은 게 반복되죠. 그래서 대각선으로 다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굳이 비유를 한다면 이 반복구가 이 역삼각형 샌드위치 구조를 얘기한다면 위에 또 11개, 밑으로 또 11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걸 기준으로 위에 11개, 밑에 11개로 또 뭐 굳이 비교를 한다면 할 수 있겠죠. 네, 아무튼 복잡해서 진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시간 나실 때 한 번 더 깊이 연구해 보시고요. 일단 나가 보겠습니다. The first 11 arrays are said to represent the 11 sefirot when the posi sefirat, the at, is also included.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위에 하위와 상위로 나눈다면 상위의 11개의 배열들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11개의 스피로스로 표현되는데요. 왜 10개가 아니고 11개냐? 바로 숨겨진 준 세피라인 다하트가 만약에 포함된다면 11개의 세피로스로 표현된다라고 하고요. The sequence is 그래서 그 순서는 케텔 호크마 비나 다아트 헤셀 그부가 디페네자 호드 예수 말쿠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개고요. The first 11 arrays where the pairs of albam are in direct order represent the front of this 11 sefirot. 따라서 이첫 번째 상위의 11개의 배열들은 바로 이 11개 배열은 알밤의 쌍이죠. 알밤, 알레플라멘, 뭐, 베트눔, 베트맨, 뭐 이런 이 쌍으로 이루어진 이 11개의 이 배열들은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요. 알밤 안에서요. 11개인데 이것은 front, 앞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11 스피롯의 앞면. 이 앞과 뒤도 영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카발라에서. 앞쪽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실제 우리에게 관찰되는 우리를 향하는 약간 우리가 목격하는 쉽게 예를 들면 달을 보시면 우리는 항상 달의 앞면만 보지 않습니까? 뒷면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앞면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계시되고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이렇게 다가오는 측면이고요. 뒤쪽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숨겨진 비밀스러운 면이고 또한 뒤쪽이라는 거는 그 대상보다 더 높은 곳으로부터 받는 그릇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나도 호크마로부터 빛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비나가 호크마와 있을 때는 뒷면을 보여주고요. 우리에게는 이제 제이란핀이나 말쿠텍에게는 앞면을 보여주는 거죠. 비나가 평상시에.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얼굴로 비추면 앞면이라고 표현하실 거. The second set of 11. 두 번째 하위의 이제 11개의 배열은 where these pairs are reverse. 여기서는 알밤으로 보시면 역순으로 돼 있죠. 똑같은데 이 역순으로 됐다라는 표현은 represent the back of the spherot. These arrays are presented in Appendix 3. 부록 3번에 자세히 이러한 배열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지고 가야 할, 기억하셔야 될 가장 큰 개념은 뭐냐면 앞면은 어떻게 표현되냐? 바로 알레베트 순서,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른손잡이를 바른손이라고 얘기하죠. 바른 순서대로 쓰여진 것을 보통 앞면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바른 것들을 계시되는 측면, 밝은 측면, 앞면이라고 표현하고요. 역순으로 된 경우, 이렇게 reversed, 역순으로 된 경우에 거꾸로 됐다라고 표현하는 건 이제 뒷면이라고 표현됩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앞과 뒤는 숫자로 표현하면 정방향과 역방향이다라고 그 정도 개념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러한 개념을 사용해서 막 표현하는 카발라식 표현이 있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Although the Sefer Yetzirah says, 비록 Sefer Yetzirah는 10 and not 11, 1장 4절에 나왔죠. 11개가 아니고 10개이다라고 강조했죠. 그때. 하지만, this is only speaking of the inner essence of the Sefirot. 이것은 10개의 Sefirot의 그 내면적인 본질, 본질에 대한 이야기고요. When we speak of their representation as letters array. 만약 이것을 그 22개 글자들이 보여주는 어떤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we are speaking of their outer essence. 이것은 본질, 내면적인 본질이 아니라, 이 내면적 본질이라는 것도 결국, back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제, outer essence는 이제 외적으로 표현되는 거. 그거는 이제 프론트라고 볼수 있는데 외적으로 표현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11개의 스피로스 이야기할 수 있다. 여기서는 다트가 함께 카운팅 된다.
그래서 11개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These arrays are very important in binding oneself to the sphere. 이러한 배열은 히브리 알파벳 22개를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것은 10개의 스피롯에 우리를 묶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묶는 데 있어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They are also used in the creation of a golem. 이러한 히브리 알파벳의 배열은 골렘을 창조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According to the early Kabbalist, 초기 카발라학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231개의 문들은 are alluded to in the name Israel.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표현되어 있다라고 주장했답니다. In Hebrew, Israel is spelled Israel. 이스라엘,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데요. These letters can also spell out Yesh-Lelah. 이스라엘을 이렇게 딱 가운데를 이렇게 자르시면 이 이스라엘이 이제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위치도 바꿨네요. 알레프와 라멘트를 이렇게 바꾸면 스위치하면 예시는 뭔가가 있다, there is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시, 레시, 라멘트, 알레프가 되고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레시, 라멘트, 알레프는 숫자 값으로 하면 231입니다. 그래서 231개의 문이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라는 해석이 됩니다. Which literally means there are 231. 와, 이렇게까지도 해석을 했네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 통로인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을 다양하게 조합한 231가지의 문들, 빛이 들어오는 문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라고 확대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The Midrash states that at the beginning of creation, 성경의 주석서에 미드라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창조 시작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태초에 Israel rose in thought. 하나님의 머릿속에,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는 이스라엘이 떠올랐다. 즉, 창조에 있어서 태초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실제 눈에 보이게 창조는 안 됐지만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이미 생각으로서 창조가 되었다는 얘기죠. The name Israel thus alludes to the fact that creation took place through these 231 gates. 따라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사실은 창조의 과정은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창조된 그 231가지의 문들을 통해서 자리를 잡았다. 그러니까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231개의 통로를 통해 창조의 빛이 들어와 창조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231개의 문이라는 그 딱 231개의 문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머릿속에 떠오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그 안에 231개의 문이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이라고 떠올랐기 때문에 문이 231개가 된 것일 수도 있죠. According to the later Kabbalist, 후기 카발라학자들에 따르면 These 231 gates are what remained in the vacated space that preceded creation. 이제 후기 카발라학자들은 좀 더 창조론에 대해서 깊이 많이 연구를 했죠. 그래서 빈 공간, 오늘날 현대 카발라에서 얘기하는 빈 공간, 그 유한한 공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vacated space, 그러니까 빈 공간을 상정했는데 이 231개의 문은 다름 아닌 빈 공간, 즉 창조 이전에 창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창조가 일어날 장소가 필요하죠. 어떤 터전이 필요하죠. 그 터전이 바로 유한한 공간, 하나님의 무한성이 배제된, 그래서 유한한 존재가 살 수 있는 빈 공간을 얘기하는데요. 이 빈 공간은 당연히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창조가 시작되기 이전에 존재를 했어야 했죠. 하나님이 먼저 창조를 했어야 했죠. 따라서 이 빈 공간에는 231개 문들이 남아 있었다. 즉, 빈 공간은
무한한 영역과 유한한 공간을 나누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모순적이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잠깐이라도 유한한 공간에 조금이라도 소량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유한한 공간이 유지될 수가 없죠. 쉽게 비유를 들면 아주 높은 고압 안에서는 저압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압이 조금이라도 있더라도 고압이 강력한 압력으로 저압을 짜부러뜨리기 때문이겠죠. 일종의 그것처럼 이 유한한 공간이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작은 공간이 유지되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적절한 양의 압력이 혹은 적절한 양의 생명의 빛이 이 유한한 공간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한한 공간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빛 혹은 생명의 빛을 옮겨주는 파이프가 있어야겠죠. 그것이 바로 231개의 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겠습니다. When the Sefer Yetzirah speaks of the 32 paths of wisdom, 따라서 세페르 이츠라가 지혜의 32개의 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it uses the word native for path. 이 길이란 단어의 히브리어로는 데렉라는 게 있습니다. 전번 1장 동영상에서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 길이라는 히브리어는 데렉을 쓰는데요. 이 데렉은 좀 큰 길을 얘기합니다. 아무나 누구든 달릴 수 있는 길을 얘기합니다. 일종의 대로죠. 큰 길. 모든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다 사용할 수 있는 길인데요. 이 native는 좀 작은 의미로서 아무나 다니는 길이 아니고 아는 사람만 다니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지인만 아는 길이죠. 일종의. 그래서 native라는 단어를 굳이 derek를 안 쓰고 native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바로 이 native를 게마트리아로 해석을 하면 숫자로 치환하면 이 나티브를 숫자로 치환하면 462가 나온답니다. 이 462는 정확히 231 곱하기 2라는 거죠. twice 231. Since each of the 231 gates contains two letters. 아시다시피 231개의 문이라는 것은 두 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선을 얘기하는 거죠. 즉 히브리어 알파벳 두 개가 서로 연결된 것을 231개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here are a total of 462 letters in each array. It is therefore evident that the paths of wisdom are related to these arrays. In some versions of Sefer Yetzirah, the actual reading is 462 gates. 두 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지고 있는 게 231개의 문이기 때문에 따라서 총합은 그 두 배인 462개의 알파벳들이 된다. 라고 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약간 언어 그냥 언어 유희 같기도 한데요. 231개 문이라는 것 자체가 한 쌍씩 그러니까 쌍으로 계산했을 때죠. 그런데 letters 한 단어로 만약에 이걸 다시 계산한다고 하면 두 개로 이루어진 단어니까 그것을 또 반으로 나눠서 두 개로 붙어 있는 두 개의 선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이렇게 묶여 있는 하나의 세포 같이 묶여 있는 231개 게이트를 그것을 좀 더 작은 단위로 이렇게 딱 쪼개면 결국 230을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그래서 사실상 한 배열에서 보이는 총 히브리어 알파벳의 개수는 이 표에서 보이는요. 이 231개의 문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표에서 이 하나하나를 세면 결국 곱하기 2만 하면 되니까 462개의 글자들이 존재한다. 한 표에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길들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빛이
이 유한한 세상으로, 우리의 세상으로 들어오는 통로들이 있는데, 그 통로들은 다름 아닌 히브리어의 22개의 알파벳들의 조합들인데, 이 22개의 알파벳 조합들은 총 231쌍이 있고, 231쌍은 곧 46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들이라는 구멍,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통로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거죠. 예. 따라서, it is evident that 이것은 명백합니다. 지혜의 길들이라는 것은 결국 이 462개의 글자들로 이루어진 이 배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는 거죠. In some versions of Sefer Yetzirah, 따라서 Sefer Yetzirah의 다른 버전들에서는 이 지혜의 길들이라고 표현하고 그냥 462개의 문들이라고도 대신 표현한다고 합니다. There is, however, 하지만 there is a very ancient tradition which reads 221 gates rather than 231. 하지만 오래된 전통들, 그러니까 고대 전통에서는 231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221, 10개가 빠졌죠. 221개의 문들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This is a reading favored by Rabbi Eliezer Rokeach of Worms. 이 보름스의 랍비 엘리에셀 로케아는 이쪽을 선호한다고 하네요. 221개의 문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럼 왜 221개라고 부를까? 설명이 나오겠죠. This is the reading favor. 아, 아니죠. Who learned it by tradition from Rabbi Yehuda HaHasid? 그리고 이 랍비 엘리에셀 로케아크, 보름스의 이 로케아크 랍비는 이러한 전통을 어디서 배웠냐? 바로 자신의 스승인 랍비 예우다 하하시드한테 배웠다고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28번 피규어를 봐달라고 하네요. 이 28번 피규어를 보면 여기는 230 잠시만요. 231개가 아니고 221개의 문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보름스의 엘리에젤 로케아 랍비는 네, 1160년부터 1231년 사이까지 살았다고 하네요. 중세네요. 중세 초기에 활동했던 랍비인데요. 이 랍비가 받은 전통에서는 231개가 아니고 221개의 문들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무엇이 다를까요? 알레페트 기메달레 헤엔바베자에 대해서 쭉 가서 쉰엔 타프까지는 똑같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그래서 22개의 알파벳을 맨 처음에 쓴 것은 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알렛베튼 기면 네, 한칸띈 거랑 알렛베튼 기불 달래 두칸띈 거랑 여기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넷, 다. 아하, 여기를 뺐네요. 원래 알레프 라멘드가 반복되기 때문에 알레프 라멘, 알레프 라멘, 알레프 라멘 나오는 구절인데 이 11번째 여기에서 동일하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유가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17, 18, 9, 10. 이 10개의 반복구를 뺐습니다. 그래서 221개네요. 또 이렇게 받은 전통을 갖고 있는 랍비가 있었는데요. The Kabbalists note that this number is based on the Talmudic teaching that in the future world King David's cup will hold 221 measures. 이러한 221개의 문이라는 전통, 이 221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요. 탈무드의 가르침에 근거를 둔다고 합니다. Talmudic teaching. 이 탈무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래에 즉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최종 종말 때에 킹 데이빗의 컵은 그 값이 모르겠습니다. 너비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뭐 높이를 얘기하는지 하여튼 221의 수치를 보인다고 합니다. This is based on the verse. 이것은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에 기초하는데요. 시편 23편 5절에 따르면 You have anointed my head with oil. My cup is overflowing.
당신은 내 머리에 기름으로 안그 뭐라고 하나요? 기름을 붓다. 그 기독교 영어에서 안수를 행하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제 anointed는 그 특별히 이렇게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인데요. 왕을 세우거나 이제 예언자 혹은 선지자를 세울 때 사용하는데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컵은 넘쳐 흐릅니다라는 구절인데요. 넘쳐 흐른다는 점에서 이 221 measures라는 단어는 이 컵의 용량이 액체를 담는 용량이 221, 뭐 현대로 얘기하면 221cc겠죠. 아니 밀리리터. 뭐 하여튼 221 정도의 양을 담는 어떤 컵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overflowing, 뭔가 액체가 가득 넘치는 모습을 그렸는데요. In Hebrew, 히브리어로 overflowing, 넘쳐 흐른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르바야, 르바야라고 하는데요. 이 르바야는 which has a numerical value, 개마테리아로 숫자로 치환하면 221이 된다고 합니다. 네, 신비로운 해석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 본문이 나왔는데 그 본문을 숫자로 치환해봤더니 221이었어. 뭐 이런 식입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221이라는 양이 상정됐고, 221이라는 양에서 그런 전통이 여기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The term, 르바야, 넘쳐 흐른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르바야는 is later used by Septuagint to denote the temperate season. 이후에 세페르 이츠라에서는 이 넘쳐오른다라는 이 단어가 어휘가 어떤 때 사용되냐면요, temperate season, 어떤 시간의 차원에서 어떤 뭐랄까요, temperate season, 한번 적절한 번역을 찾아보겠습니다. Paralleling the letter Aleph. 3장, 세페레이트라 3장 5절과 3장 7절에서 나오는 알레프에 대응되는, 알레프라는 것은 맴이나 쉰과 같이 어떤 극단에 위치한 게 아니고 중간에 위치해 있죠. 따라서 사전을 찾아도 그런데 이 템퍼레이트 시즌이라는 것은 약간 온화한 날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화한 시즌이라고 한다면 봄이나 가을을 얘기하죠. 가운데 낀 계절이요. 그래서 뭐 아마도 예상에는 맴같이 차갑고 차분한 것은 겨울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애쉬, 불과 같은 빙하의 속성 불은 아무래도 여름을 상징한다고 했을 때그 중간의 시즌, 봄이나 가을은 아무래도 알레프로 표현되는 것으로 이제 대응될 수 있고요. 이 넘쳐오른다라는 이 용어는 세프트이즈라에서는 특별히 이 온화한 날씨, 온화한 시즌에 대한 용어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Just as the Aleph serves as an intermediate between shin and mem, 제가 설명한 게 나오네요. 마치 알레프가 쉰과 맴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듯이 these arrays, 이러한 배열들은 might serve as a means of transition between Bina and Chokhmah consciousness. 즉,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뭐 카발리스틱 메소드나 로지컬 메소드나 아니면 후기 카발리스트의 메소드나 아니면 라비 엘리에셀 로케아가 받았던 221문으로서의 배열이나 아무튼 이 배열의 목적이 뭐냐? 이 배열은 도구이다. 알레프와 같은. 알레프라는 게 이제 공기를 의미하죠. 세 개의 원소로 표현하면요. 알레프와 같이 맴과 신 사이에서 중재 역할하는 알레프와 같이 이 비나의 의식 상태와 호크마의 의식 상태 사이에서 그것을 이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다리가 되어주는 수단, 그리고 도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비나의 의식 상태에서 호크마로 들어가기 위한 명상법의 하나로서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걸 사용하는 것도 고급진데 일단 처음은 단순한 것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넘어가고요. Also significant is the context of this teaching.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바로 이러한 가르침이 일어난 정황, 맥락인데요. The beginning of this verse is 아까 다윗과 연관된 시편의 그 구절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You have anointed my head with oil. 하나님 당신은 기름으로 저의 머리를 적시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제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This alludes to the feeling of being bathed in oil, which is frequently encountered during the mystical experience. 이 표현은 사실상 신비한 체험을 하는 동안 우리가 만나게 되는 종종 만나게 되는 이렇게 몸 이렇게 몸이 적셔지는 전신이 다 마치 기름 속에 목욕을 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단순히 글자만 보면 아 그냥 하나님이 기름으로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은 어떤 이야기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카발라학자들이나 이런 명상가들은 이것으로부터 뭘 도출하냐면 실제로 신비로운 체험 중에 내 전신이 마치 기름 욕조 안에 들어가서 전신이 기름으로 막 뒤범벅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 시편 기자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전신이 기름에 적셔진 듯한 느낌을 갖는 신비로운 체험 바로 그 상황에서 이러한 비나에서 호크마 단계로 가기 위한 호크마 의식 단계로 가기 위한 이러한 명상법 히브리 알파벳을 사용한 명상법들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Attaining such an experience is therefore associated with these 221 gates. 즉 이러한 신비로운 체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도달하는 것은 221개의 문과 큰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죠. The number 221 is also significant as being the product of two primes, 17 and 13. 221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221은 두 개의 뭐라고 할 거예요? 17과 13은 두 개의 그 나눠지지 않는 숫자를 뭐라고 하나요? 또 용어가 까먹었네요. 수학적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 prime number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아, 예, 소수. 소수가 맞나요? prime number를 소수라고 하죠. 예, prime number 중에 쪼개지지 않는 숫자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1, 뭐 3, 뭐 5, 7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17과 13이라는 prime number 소수를 곱하면 221이 되죠. The numbers 잠시만요. prime number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21. 프라임 넘버 소수가 맞고요. 17 곱하기 13도 221이 맞습니다. As the numbers can therefore be placed in a unique array. 따라서 이러한 숫자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배열로 뭐 표현될 수 있는데요. This system follows logically from the Kabbalistic method discussed earlier. 이 책의 231이 아닙니다. 후기 카발라 학자들이 사용한 것과 달리 221이라는 시스템은 논리적으로 기존에 있던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카발리스틱 메소드로부터 나왔다 혹은 카발리스틱 메소드를 따른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d the array produced by this method, 이 221의 배열에서는 the two letters, Aleph and Lamed, are repeated 11 times. 그렇죠. 앞에서 살펴봤듯이 원래 Lamed, Aleph가 계속 반복되는데
카발리스틱 메소드에서는요. 근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 221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통은 이 카발리스틱 메소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에 차이점은 이 반복 구절, 알레프와 말미에 반복되는 11번째 줄을 하나로 본다는 거죠. 하나로 친다는 거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Since this is a single combination, such repetition is redundant. 왜냐하면 이 반복 구절은 사실상 하나의 조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복구를 예, 생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In Eliezer Lukács system, 이러한 221개의 문, 즉 Eliezer Lukács의 이 시스템에서는 The Aleph Lamed pair is used only once. 따라서 Aleph Lamed는 반복되기 때문에 오직 한 번만 하나로 쳤습니다. 하나의 쌍으로만 사용됩니다. Since 10 such pairs are omitted, 이렇게 Aleph Lamed 반복되는 11번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살려두고 10개는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쌍이 이렇게 생략됨으로써 됐기 때문에 instead of 231 gates, 231개의 문들이 아니고 221문이 된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Similar arrays can be made beginning with the other letters. 이와 비슷한 배열들은 히브리어의 베트부터 탑까지 다른 히브리어 알파벳들로도 벳들로 시작함으로써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카발리스틱 메소드랑 똑같죠. 알레프 말고 베트로 시작할 수도 있고 기멜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그 알밤 체계처럼 뭐 반복 구절은 11번째에서 나오니까 뭐 그것도 10개 빼고 하나로만 보면 똑같이 개수는 221개 문이 나오죠. 뭐 이거에 대해서는 네, 부록 3번을 봐달라고 합니다. 부록 3번에는 아마 이런 표가 엄청 많이 써있을 겁니다. 네,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231개의 문. 아, figure 29와 30도 본문에서 보라고 하면 그때 보겠습니다. 시간을 한번 살펴보느라고 제가 한번 양이 얼마나 남았는지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둘, 셋. 글쎄요. 한 시간 안에 끝날지 조금 애매한데요. 예. 일단 한 시간 좀 넘어가면 바로 파트 2를 마치고 파트 3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문입니다. Another important representation of the 231 gates is that of Rabbi Avraham Avlafia. 유명한 또 아브라함 아블라피아 랍비가 언급되는데요. 또 다른 식이 있나 봅니다. 또 다른 시스템, another important representation, 231개의 문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랍비, 아브람, 아블라피아 랍비의 방법인데요. This is somewhat like the logical array. 이 아브람, 아블라피아의 방법은 logical array에 더 가깝습니다. 전번에 봤죠? 아까 샌드위치 모양의 logical array, 이걸로 45쌍이 나오는 그 logical array랑 같은데요. But it is set in a rectangle. 하지만 차이점은 삼각형이 아니고 사각형이랍니다. 예, 랍비 아블라피아 거는 이제 사각형 모양을 갖고 with the upper right side arranged so as to fill in the missing letters. Figure 29번을 한번 봅시다. 차이점이 이 상부 오른편의 측면들이 이제 놓친, 사라진 글자들로 채워져 있다고 하네요. 한번 보시죠. 29번, 피규어 29번을 보시면 네, 카발리스틱 메소드랑 보시면 알렙 베튼 기멜 차이점이 벌써 나오네요. 알렙 베튼 기멜부터 기멜에서 탑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알렙으로 처음에 다시 시작하는 것 같고 베트 기멜 달렙 이것도 다르죠? 보시면 카발리스틱 웨이랑 메소드랑 다른 점이 알레베튼 그리고 알레베튼 김에 알레베튼 김에 달래 아 같네요. 네 이거는 다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처음 줄은 카발리스틱 메소드랑 같은데요. 두 번째부터가 다를게요. 여기서는 재밌게도 알레베튼 하고 그 다음 거를 그
후기 카발라 학자들이 썼던 거랑 비슷하지만 다르게 썼습니다. 보시면 알레베트하고 기멜 쓰고 그 다음 달렛을 쓰고 기멜 띄고 달렛 앞에만 헤 바브 사인 히튼티트 요드카프 라멘. 그리고 여기서도 알레베트 기멜하고 여기서 기멜하고 기멜 달렛 헤 바브 사인 이렇게 앞에만 자사작 넣어주고요. 여기서도 앞에만 알레베트 기멜 달렛 두 칸 띄고 아니네요. 여기서는 또 다르네요. 와 이건 또 알렙 달렙 네. 이건 또 새롭습니다. 베트 기멜이 나왔습니다. 알렙 베트 기멜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부터 베트로 시작해서 베트 기멜 베트 기멜 그 다음에 달렙 달렛은 어디 간 걸까요? 달렛.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This is so much. 잠시만요. 시간이 1시간 넘었기 때문에. 네, 이것은 파트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파트 3에서 다시 뵙겠습니다.